추위는 쉬어갔지만 종일 뿌연 하늘 때문에 답답하셨죠? 미세먼지는 월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저녁부터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오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저녁에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눈이 날리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간의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내외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3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다시 부쩍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이 계속해서 탁하겠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권,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목요일에는 영동과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환기를 시켜야 할지 말지 고민이실 텐데요. 하루 3번 10분 정도는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실내 환기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